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수능특강 현대시. 오늘은 수천리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정리해봅시다. 자, 그러면 수천리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을 먼저 좀 볼까요? 여기서 리는요,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그래서 수천리라고 하는 서울의 한 마을 이름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그런 마을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제목을 통해서 이 시는 누군가의 죽음을 드러내는 시인가? 그런 상황인가? 라는 거를 먼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요, 이 누이동생의 무덤을 화자가 찾아가서 그 배경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행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산 비탈엔 들국화가 화환하고,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이 부분은 들국화가 화환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 무덤이 있는 부분은 되게 쓸쓸하고 차갑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들국화는 환하게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과 대비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들국화가 환하다는 표현에서 계절적 배경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절적 배경은요, 여러분? 국화가 펴 있는 가을이 될 겁니다, 가을. 자, 가을은 또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밤나무 하나에다가 형광펜으로 네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자는 누이 동생 무덤 옆에 있는 이 밤나무 하나를 누이 동생처럼 느낄 거예요. 내 여동생이 저기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형광펜 네모치는 표현들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 형광펜 네모는요, 다 누이 동생을 비유한 표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 가지를 내어주었다. 자, 그러면 이 밤나무 하나가 튼튼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바람이 불면 막 흔들려요. 가지들이 막 여유없고 그게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쓸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뭐가요? 이 밤나무 하나가요. 자, 그러면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다. 라고 지금 밤나무 하나를 또 비유해준 표현이에요. 밤나무가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서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에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시내가 은실을 긋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지금 은실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흐르는 모습을 은실이라고 시각화한 겁니다.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차단한 비석에다가 우리 세모 표시해 볼게요. 자, 일단 차단하는 무슨 뜻이냐면 차디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차디찬이니까 우리 여기는 촉각적 이미지를 드러내죠. 자, 그러면 이 촉각적 이미지를 가진 차단한 비석, 바로 누이 동생 무덤 옆에 있는 비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무덤을 의미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지금 화살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이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자, 그러면 노을에 젖어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 배경은요, 훤한 대낮도 아니고요.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노을이 지면은 점점 더 쓸쓸해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쓸쓸하고 그리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 자, 그러면 흰 나비도 마찬가지 누이 동생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처럼 지규. 여인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에. 자, 그래서 형태가 없는 그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자, 그러면 체온이 꺼졌다는 거는 여러분,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죽은 후에. 밤낮으로 찾아주는 거는 빈 묘지에. 자, 그러면 빈이라고 해서 빈한 글자를 두 글자로 늘려서 우리 시적 허용이 쓰이는 부분이죠. 자, 묘지에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자, 그러면 물소리와 바람소리라고 해서 우리 여기는 또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청아적 이미지인데, 지금 옆에 와주는 거, 묘지 옆에 와주는 게, 막 새가 막 짹짹짹짹 이런 긍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물소리와 바람 소리래요. 그래서 뭔가 휘잉휘잉 하는 그런 황량한 분위기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황량한 분위기. 무덤 주변에 황량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동생의 가슴 위에는, 자, 그러면 동생의 가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는 동생의 무덤, 혹은 동생의 비석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위에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자, 그러면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자,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가슴 위에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인대요. 그러면 동생의 가슴에 뭔가 맺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동생의 한을 표현하고 있다. 적막한 황혼이면, 자, 그러면 우리 황혼도 여러분 지금 낮, 저녁에서 우리 밤으로 가는 그런 시간대잖아요? 어두운 시간대예요. 그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자, 그러면 이마도 마찬가지. 누이 동생의 이마라고 하는 거는 무덤 혹은 비석, 이렇게 볼수 있죠?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그래서 별들이 속삭인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여기는 또 의인법입니다. 한줌 흙을 헤치고 나즈키 부르면, 자, 그러면 우리 나즈키 부른다. 우리 이거는요, 동생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아 이렇게 나즈키하게 부르는 거는 지금 화자잖아요, 화자. 그러면 여기는 화자의 행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화자의 행위 지금 어떤 감정이 드러나냐면 바로 그리움이죠, 그리움. 누이 동생이 너무 그리워서 동생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아. 자, 그러면 함박꽃, 우리 요것도 누이 동생을 비유한 표현이죠? 처럼 지규. 눈을 뜰 것만 같아서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자, 그러면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라고 했는데, 생각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 추상적인 개념을 옷소매에 스몄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도 쓰여요. 네, 그러면 우리 시 내용 다 보았으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은요, 회화적 묘사가 쓰이고 있다. 이런 점이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아요. 자, 회화적 묘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림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광균 시인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덤 주변의 풍경을 지금 회화적으로 그림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누이를 비유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누이를 비유한 표현들을 다 형광펜 네모 표시를 했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누이 동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죽음을 환기하는 그런 죽음의 이미지가 쓰인 단어들, 시어 시구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차단한 비석 이런 것도 죽음을 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을이라든지 아니면 황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루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죽음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죽음을 환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죽은 누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누이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수철리라고 하는 작품도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